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우리 연구가 선정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UST 애트리스쿨 임정욱 교수입니다. 우리 연구는 2차원 반도체 대면적 제조 기술과 2차원 반도체 신기능 소자 그리고 신소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. 총 7명의 연구원 중에서 2명의 UST 교원과 1명의 UST 학생 그리고 3명의 UST 졸업생까지 참여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. UST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연구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의 교육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연구소 내에 존재하는 축적된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대학원과는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학생이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. 특히 UST 학생 1명과 졸업생 3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인 2D 반도체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안정성을 높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참여로 가능했던 것이죠.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,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랄까요? 일반 대학원에 다니는 제 친구는 실험할 때 막힐 때 1년 선배한테 물어본다는데 저는 동료이자 선배이신 연구원 박사님들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게 UST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애트리스쿨의 실험 장비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입니다. 이런 장비를 학생들은 연구에 참여하며 함께 쓸 수 있죠. 사진, 낚시, 골프 모두 장비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학생들이 SCI 논문에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비를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우리 연구는 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까지 적용 확대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더 밝은 것이 아닐까요? 우리는 팀! 우리는 팀! 우리는 팀! 우리는 팀! 우리는 팀! UST!